한국교회가 교회 공간을 아이돌봄 시설로 활용하자는 입법 서명 운동에 나선 건 저출생 교복을 위해 교회가 할 일을 찾기 위해서입니다. 법제화를 위한 서명운동에 현재까지 7만 3천여 명 성도가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개교회뿐만 아니라 선교단체도 입법 추진에 동참하면서 입법운동이 더 활성화할 전망입니다. 이현지 기자입니다. 지난 주일 오륜교회 예배 시간. 김은호 목사가 교회 영유아 돌봄 시설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합니다. 또 성도들에게 이에 관한 입법 청원 서명운동에 동참하기를 독려합니다. 오륜교회가 서명운동에 동참한 건 교회의 아동돌봄시설 법제화가 한국교회 저출생 해결의 실마리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. 다음 세대 부흥의 비전이란 점도 있습니다. 교회 영유아 시설 돌봄은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새롭게 일으킬 수 있는 좋은 대안입니다. 저는 이런 법안들이 속히 제정이 돼서 한국교회가 좀 자유롭게 이런 어린이 돌봄 시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입법 운동의 취지를 듣고 성도들도 서명 운동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. 다 비어 있는 이 공간이 너무 아쉽다. 너무 잘 되어 있고 쾌적하고 안전하잖아요. 서명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화가 돼서. 선교연합체인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는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와 업무 협약을 맺고 교회 아동 돌봄 시설 법제화 운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다짐했습니다. KWMA는 소속된 120여 개 선교단체와 현장 선교사 2만 3천 명의 입법 서명 운동을 공지하고 이사회 소속 60여 개 교회의 참여도 독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KWMA도 계속 모든 모임이 있을 때마다 이 인구 문제를 먼저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마침 CTS가 저출산 문제 극복 해결을 위한 이런 서명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문제를 전적으로 동참을 해서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인구 저출산 감소 문제,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하려고. 저출생 극복을 위해 교회와 단체가 한 마음이 되어 교회 시설 아동 돌봄 입법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.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.